여의도 140배 면적의 바다를 가로막은 새만금 방조제. 1992년에 시작돼 무려 17년에 걸쳐 완공된 방조제는 생물과 생태계뿐 아니라 사람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바다와 갯벌이 죽자 어민들의 삶도 달라졌다. 아, 통영 가면 80만원도 오고 뭐 100만원도 오고 그래. 매일 어김없이 갯벌을 일궈 조개를 캐고 그 수입으로 넉넉하게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불이야, 막아보니까 순문으로 물을 조금씩 엿다 뺐다 했는데 그건 뭐 얼마나 그거야. 바닷물이 바로 들어왔다 바로 나가고 그래. 이거 황금밭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막기 전에 황금밭이라고.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거나 직업을 바꿨고 이웃끼리 챙기던 인신도 사라졌다. 방조제로 바다가 막히면서 방조제한 해수 유통량은 이전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바닷물이 들지 않는 갯벌은 점점 죽어가고 예전에 깨끗하고 맑은 바다 주변에서만 살던 조개 대신 탁도나 오염도가 높은 바다에서만 사는 조개들이 마지막으로 수확되고 있다. 안 나와. 거지 캐물는데 안 나오다. 이마저도 언제 사라져버릴지 알 수 없다. 조개를 봐도 빨리 아는데 조개가 지금 마지막 조개가 나오고 있어. 지금 이 보시조개라는 것도 꼭 맛하고 나오면 이 바다 생명은 거의 다 되어간 거야. 그전에는 여기에 이제 반지락, 생아, 죽합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이 뻘이 살아가지고 자식들 따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 남면 사람은 농사 몇 마리 있는 거 그거 치면 살아야지. 조개가 살 수 없는 것으로 변해가는 갯벌에선 사람들도 살 수 없다. 살아있는 것들이 떠난 갯벌.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자리엔 사람의 흔적은 지워져가고 대형 골프장이 들어설 채비를 하고 있다. 개발과 환경오염, 기후변화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생물 다양성을 위협하는 주요한 이유들이다. 최근 30년 사이에 진행된 개발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숲 절반을 잃어버린 인도네시아. 숲이 사라지면서 생긴 피해는 생물종 멸종만이 아니었다. 나무가 사라지자 1년의 절반 비가 쏟아지는 우기 동안 홍수 피해와 재해가 늘어났다. 빗물을 흡수하고 흙을 지탱하던 나무의 기능이 함께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정부가 팜오일 농장의 일부를 사들여 환경단체에 위탁하면 환경단체가 팜오일 단일 수종으로 채워졌던 숲에 토종 묘목을 심어 나가는 방식인데 송케, 베라베라, 머란띠, 다마르, 머르버 등이다. 2008년부터 잃어버렸던 고향으로 돌아온 나무들이다. 지금까지 200헥타르에 심어왔고 앞으로 300헥타르에 더 심는다. 그들은
나무가 아니라 희망을 심고 있다. Karena kami tanam ini lahan ini supaya untuk generasi penerusnya mungkin enggak sama kita, anak dan cucu kita supaya jangan terjadi banjir bandang ataupun banjir kekurangan air. Selama ini kami air daerah ini air kurang kalau sudah kemarau. Nah, kalaupun ada hujan cepat kali banjirnya, maka kami masyarakat yang ada di sini termasuk lembaga Ketapel ikut serta dalam restorasi atau revitalisasi hutan, kami tanam hutan kembali supaya nanti hutan ini lebih bagus, ya, anak-anak cucu kita atau di desa kita ini lebih aman tanpa ada banjir ataupun kemarau dan kekeringan yang selama ini kita hadapi. Terima kasih. Sepinggan orang hutan과 사람 사이의 유전자 차이는 오직 3%. 그런 그들이 멸종으로 내몰리고 있다. 숲의 인간이 살지 못하는 지구에서 과연 인간은 생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지금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